자, 오늘은 성형수술, 피부 레이저, 필러 보톡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가성비 있는 시술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개선할 때한 번에 싹다 갈아엎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도 좀 되고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시술부터 해나가면 좋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어떤 부위부터 하면 좋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미리 드린 말씀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자신의 최고 가성비 시술을 알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바꿔서 아, 나 가성비 시술 받았어. 자신감 뿜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라는 내용이에요. 보톡스 분야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은 사각턱 보톡스 그리고 미간 보톡스예요. 사각턱 보톡스부터 말씀드릴게요. 턱 보톡스가 줄여주는 것은 여기에 저작근이에요. 저도 맞아가지고 지금 볼록볼록 보이지는 않아요. 아, 요즘 부위라인 됐어요. 아, 예. 살 빠지셨죠? 살도 빠졌고 저는 이게 꽉 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두통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맞은 것도 있어요. 이 두통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측두근에 근육이 뭉친 분들이 있거든요. 시원해요. 이거를 잘좀 찾아가지고 눌러봐요. 아프면서 시원한 곳에 찾아가지고 이 딱딱한 덩어리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주면 진짜 즉효거든요. 이것도 광고를 죄송해요. 아, 이것도 한번 영상을 찍고 싶은데 네. 너무 이 범위가 좁아가지고 조회수가 안 아, 나올까 봐. 그치,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거 네. 진짜 그 머리 아픈 분들한테는 정말 네. 딱인데 아, 아쉽습니다. 턱 보톡스가 줄여주는 거는 여기에 저작근인데요. 양쪽 턱에 손을 올리고 이를 꽉 물어보면 본인의 저작근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저작근이 큰 분들은 손이 네. 막 불룩불룩하게 움직여요. 쥐포나 오징어 같이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작근이 좀 많이 발달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다들 갸름한 얼굴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대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술은 네. 아, 이게 뭐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근육이 크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근육이 잘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혜자 시술이다. 근육이 이게 일정하게 나오니까 효과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하지 그래서 또 않을까 가장 많이 싶기도 해요. 하기도 하죠. 예. 네. 다만 볼꺼짐이나 볼처짐이 있을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잘 감별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시술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죠. 그리고 볼살이 너무 없고 마른 사람은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야, 이제 너무 말리셔가지고 네. 보톡스 맞으면 안 되는 사람 된거 아닙니까? 그래도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속마음으로 이렇게 좀 갸름한데도 좀더 갸름하고 싶은 마음이 뭐 있잖아요. 있죠. 환자 상담할 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마르면 더 별로일 것 같은데 본인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구슬쌤처럼. 그쵸. 저는 워낙 어렸을 때 얼굴이 통통하고 동그란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마르면 마를수록 좋아요. 너무 삐쩍 말라 보이지만 않으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진료실에서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알아서 잘해주겠지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진짜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시술이 좀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쌤은 실제로 그 환자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네. 예전에 체중이 뭐 많이 나갔던 네. 적이 있는지 얼굴이 동그랗던 적이 네, 물어보는데 있는지. 네. 그래도 이걸 왜 물어보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많아가지고 있죠. 대답을 예. 좀 회피하거나 내가 이런 것까지 사생활까지 오픈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간 보톡스인데요. 미간 주름은 나이와 별로 상관없이 일찍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20대 초반 중반이라도 미간 찡그리는 습관이 있으면 미간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찡그리는 분들도 있고 자면서 찡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미간 주름이 아침이 제일 심해요. 약간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미간을 자꾸 찡그리게 되면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주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주름이 완전 자리 잡히면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조금 하기도 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 자리가 실명사고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예방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주름이 생길락 말락하다 또는 이렇게 문질러 봤는데 상당히 옛날보다 울퉁불퉁해졌다라거나 거울을 봤는데 아, 나꽤 여기가 울퉁불퉁 남자처럼 좀 튀어나와 나왔는데 한다면 맞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주름보다는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애들이랑 한참 지지고 볶다 보면은 미간 주름이 생겼어. 엄마 화났어? 엄마 안 화났지? 났어. 자, 다음으로 피부 레이저 분야에서 가성비 있는 시술은 프락셀 레이저예요.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레이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피부결, 피부 톤을 개선시켜주고 피부도 어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커요. 노화 방지도 시켜주고요. 모공도 약간은 좋아집니다. 수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병원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좋은 레이저예요. 이게 약간 비운의 레이저죠,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네.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네. 레이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뭐 프락셀로 약간 만병통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광고를 하고 그때 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프락셀 레이저 자체는 유명한데 옛날 레이저고 여드름에만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리에 꽉 박혔기 때문에 다른데 뭔가 이게 좋다고 하면 아니 왜 여드름 흉터 레이저를 여기다 써?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점점 사장되고 있는 비운의 레이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역사가 오래된 레이저이기 때문에 네. 시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쵸. 어느 정도 예. 또 효과도 다양하게 있고 또 잘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노화 방지도 되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톤도 그렇죠. 좋아지고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네. 딱지가 좀 지니까 네. 살짝 예전에 지장은 좀 있죠. 네, 좀 붉어지기도 네. 하고 아 그래 옛날에 고생했던 네. 분들 예. 아파했던 분들이 또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피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때는 조금 네. 약하게 쏘잖아요. 옛날에 그쵸.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옛날처럼 아프거나 딱지가 막 너무 심하게 지거나 진물이 막 너무 많거나 이러진 않는데 사실 한번 생긴 그 선입견이 네. 네. 네, 없애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피부과 의사들이나 그 실장님들도 탄력 레이저로도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탄력도 좀 있고 네. 참 잘 쓰면 좋은 레이저인데 아쉽다. 또 좋은 점은 네. 이 프락셀 레이저는 예. 병원마다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네.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예. 여드름 흉터에 사용할 때는 네. 조금 세게 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때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것처럼 조금 통증도 있고 딱지도 앉을 수 있고 진물도 좀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근데 또 좀 세게 해야죠. 여드름 페인 흉터는 좀 세게 해야죠. 네, 아픈 만큼 네, 성숙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프락셀 레이저만큼 여드름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프락셀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확실한 가성비 네. 레이저죠. 이번에는 필러계의 가성비 시술을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만 따지는 거니까 눈밑 필러를 할게요. 눈밑 필러가? 예. 네. 왜냐하면 시술 전후에 사람이 확 달라지는 정도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어서 원장님도 네. 며칠 전에 하셨죠? 네, 제가 이게 거울을 보다가 아 뭔가 얼굴이 퀭해 보이고 뭔가 어딘가 나이 들어 보이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저는 눈밑은 아닌데 안화 주위 이것도 눈밑으로 들어가긴 하죠. 안화 주위가 좀 꺼져 있더라고요. 안화 주위 필러를 했는데 확실히 확 달라지더라고요. 작은 변화인데 정말 작은 변화인데 달라지더라고요. 그 영상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이 눈밑 필러의 단점이라면 디테일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색해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죠. 신경을 안 쓰면 자칫하는 사이에 아 조금만 덜릴 걸 막 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네. 신경 쓰이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전부터 원장님은 16년 전부터 예. 이제 해왔지만 예. 자칫 잘못하면 아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경우가 진짜 옛날에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은 예. 가장 많이 실력 차가 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고 좀 어색하다고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네. 많은 게 눈밑 필러죠. 예. 눈밑이 이렇게 되게 섬세하고 어려운 자리인데 네. 주베르 볼륨이나 울트라콜, 스컬트라 또는 예. 지방이식, 또 엘란세 예.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아, 사실 곤란할 때도 정말 많아요. 독일 수도 없고. 네, 수정이 안 되니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늘지고 좀 피곤해 보인다, 뭔가 무뚝뚝해 보이고 뭔가 쾌해 보인다 이런 분들은 눈밑 필러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네, 얼굴도 약간 처진 느낌도 약간 개선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성형수술 분야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쌍꺼풀입니다. 그렇죠. 네. 단, 앞뒤 트임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그냥 쌍꺼풀, 가성비만 따질 때는 쌍꺼풀 수술이 최고예요. 요즘 가격도 많이 좀 다운이 좀 그쵸? 됐고요. 예. 제가 요즘에는 수술 안 하지만 한때는 정말 열심히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수술도 덤핑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앞트임, 뒤트임, 눈매교정이 필수다라고 해서 이제 예, 꼭 필요해서 권하셨겠지만 예,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부 병원 때문에 대다수 양심적인 병원들이 피해를 본다 예. 이렇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필요 없는 시술들을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트임 뭐 이렇게 눈매교정 안 하고 쌍꺼풀 수술만으로 예뻐질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최소한 50에서 60%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술기가 많아질수록 흉터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아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뭐 돈만 날리는 거지만 얼굴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로 라인을 잡아봤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 사실 쌍꺼풀 수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꼭 상담도 여러 군데서 해보시고요. 오늘은 미용 성형 시술 분야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들을 각각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쌍꺼풀 수술, 프락셀 레이저, 사각턱 보톡스, 미간 보톡스, 눈밑 필러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시술은 꼭 다를 수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